지난해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51만 3천 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만 8천 명 줄었습니다. 지위별로 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6만 5천 명 줄었고 이에 반해 직원을 두지 않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4만 7천 명 늘었습니다. 이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포진한 대면 서비스 업종의 부진 속에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